사장님이 이제 조회수를 많이 빨았던 김건희. 아유, 형, 그만하자고. 김건희 형부이. 야, 거기는. 거기는 하면 아니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. 이게 제2의 뭐 최순실이다 뭐 해갖고 꼭 해야 되겠네요. 옆에 있는 분들 탐나잖아. 뭐 무당이다 뭐 최순실이다 뭐 제2의 최순실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이 엄청 많거든요. 지금 사진 때문에 논란이 많거든요. 아, 여기 뒤에 여자들 두 명 뭐 이렇게 가방 들고 오는 친구, 지금 뭐 뚱뚱한 여자 뭐 이런 친구들. 네, 무당이라고 여기가. 김건희 여사는 정말 화제거리가 많구나. 별것도 아닌 게 이게 다 논란이 되네. 아니, 이 뒤에 있는 친구, 이 뚱뚱한 친구가 무당이다 이거야? 네. 사진으로만 본다면 무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. 끼는 답은 하니까. 무당이 봤을 땐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. 아, 진짜? 근데 네?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. 끼가 답은 하고, 물론 이 친구 뭐 집안으로도 뭐 누군가 위쪽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정도가 무당이라 그러면 이 친구 못 불리는 무당인데. 못 불려야 돼. 근데 이 친구가 뭐 더군다나 영부인하고 있을 정도면 못 불리는 친구라면은 무당이 아니겠지. 내가 봤을 때는 우리하고 좀 화려한 쪽은 분명히 맞는데 무당은 아니야. 내 단언하는데 이 친구가 무당이라면 말도 안 되지. 이 가방 든 여자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크리스탄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무당 아니지. 가방 들고 고객 숙인 여자.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이제 김건희 영부인. 그리고 뭐 여기 남자들은 뭐 경호원일 거고. 아니,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집에 그냥 가만히 청와대에 가만히 있고 나가오지도 말고 코너로 와서 이렇게 사진 찍히고 이러니까 또 뒤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무당이라고 또 이러고 얘기가 이슈가 되는 거 아니야. 가만히 계셔야 된다니까. 그냥 사저에 아니면 청와대 그냥 거기에 푹 계시지 뭘 이렇게 허나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그래. 이 친구는 단언하는데 무당 아니야. 분명히 기운은 많이 가지고 있어. 그리고 집안에 우리 같은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 친구 자체가 무당은 아니야. 그 정도 사이즈 아니야 이 사람. 돌아다니니까 이런 거 갖고도 이슈 되잖아. 왜 내 말 안 들어? 나한테 와서 굿도 안 할 거면서.